코드에서 다룰 주제는 이제 재무제표예요. 상당히 재밌는 또 주제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수풀 아키텍처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것들 이걸 봤었잖아요. 한경 수풀, 한림 수풀, 제주도 수풀, 한국 수풀, 이게 네이션 수풀, 스테이트 수풀, 유닛 수풀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해시들이 체인을 구성하는 새끼를 꼬는 것이죠, 그죠? 새끼를 꼬고 그리고 그걸로 그 꼰 새끼로서 새끼줄로 멍석을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새끼줄 꼬는 거. 새끼줄 여러분 영상 혹시 요거 새끼줄을 꼬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 새끼줄을 꼬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의 오픈해시 메커니즘하고 사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끼줄은 얘는 뭐예요? 얘는 볕단이라고 얘기하나요? 볕집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아마 없을 겁니다. 요걸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임진왜란 볕집에서 볕 몇 가닥을 뽑아냅니다. 몇 가닥이죠? 뽑아내서 요걸 가지고 두 개의 볕가닥 이거 두 뭉치라고 해야 되나? 두 뭉큼의 뭉큼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벽가닥을 서로 교차해서 줄을 만든다. 그런데 이 벽가닥의 길이가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길이가 뭐 한 50cm, 4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벽가닥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다른 벽가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벽가닥을 연결하면은 이게 새끼줄을 대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줄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중간에 어느 한 벽가닥을 뽑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벽가닥을 뽑아낼 수 없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하나의 벽가닥을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새끼줄이 절단이 되는 거죠. 만약 뽑는다면 새끼줄은 절단은, 이게 우리 오픈해시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어. 그죠? 여기다가 새끼줄, 이게 뭐예요? 날줄입니다. 날줄. 날줄, 다른 말로는 타임 인터락킹. 볕단, 볕집, 벽가닥,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우리 페이로드 해시죠. 페이로드 해시가 되고. 두 뭉큼의 벽가닥을 서로 교차해서 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차해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봤던 인커밍 해시 그리고 커런트 해시 이렇게 요 두 개로 아주 연결하죠. 그래서 다른 벽가닥을 연결해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줄, 이게 해시 체인, 해시 체인 혹은 해시 히스토리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이 용어들 다 우리 코드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딱 적절하게 들어있어요. 중간에 만약에 어느 한 벽가닥을 뽑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중간의 페이로드 해시를 포지하는 거죠. 포지 어 페이로드 해시 in the 해시 히스토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새끼줄이 절단되는 겁니다. 여기에 날줄이 브레이킹 되는 거죠. 브레이킹 날줄. 날줄. 이 날줄은 다 수풀마다 of the 수풀이죠. The specific 수풀. 이걸 누가 계속 검토하고 감시하느냐는 거죠. 검토하고 감시하는 게 바로 상위 수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브레이킹 이런 브레이킹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C줄의 역할이죠. C줄입니다. C줄은 이러한 find is to find any break point in any subsidiary theory spools of itself. 그죠? C줄은 누가 관리하나요? 날줄을 만들어내는 수풀의 상위 수풀. 그죠?
수풀의 수풀의 날주를 관리하는 것은 스테이트 수풀이 관리라고. 스테이트 수풀의 요란 또 날줄은 네이션 수풀이 관리라고. 네이션 수풀의 요거는 날줄은 누가 관리하느냐니까 글로벌 수풀이 관리다. 그 글로벌 수풀을 장악하면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장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수풀은 그 안정성을 스테이트 수풀이 보장하고, 스테이트 수풀의 안정성은 네이션 수풀이 보장을 하고, 네이션 수풀의 안정성은 글로벌 수풀이 보장하고, 글로벌 수풀의 안정성은 누가 보장하느냐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시줄과 날줄, 우리 오픈AC의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 간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니까 글로벌 수풀은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게 오픈AC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요거 나중에 이게 바로 우리 오픈AC 주제에 오픈AC가 지금 남아있는 게 4, 5까지 했죠. 그죠? 4, 5까지 했는데 마지막 5, 5 주제 요게 글로벌 수풀입니다. 요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게요. 자,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것이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밸런스 시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일단 예제를 보죠.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3개의 창을 열어뒀습니다. 홍길동, 왼쪽에 성춘향이에요. 성춘향의 엔티티에서 토미 런치박스, 그렇죠? 여기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열어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로. 그죠? 아무것도 판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자, 홍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도 엔티티. 홍길동은 디폴트 엔티티 하나밖에 없죠. 홍 엔티티. 여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0000 이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홍길동이 이제 뭔가 거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하느냐니까 홍길동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은 자신을 대표하는 경제적 단위, 그게 홍엔터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글을 합니다. 지금 ABC 장부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제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제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고 마켓에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뭘 사느냐니까 김밥을 사요. 김밥도 사고, 그리고 여기 수량을 조금 늘려서 한 세 정도 사는 걸로 하죠. 세 줄 김밥 세 줄로 사고, 그리고 팁 쇼핑 이 떡볶이도 하나 살게요. 떡볶이도 하나 사고, 떡볶이도 막 하나만 사죠. 그래서 두 개를 산 다음에 카트로 왔습니다. 카트에 와서 메이크 인보이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인보이스를 한 다음에 스타트 트랜잭션 하죠. 자, 트랜잭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텍스와 고팡피와 인슈런스가 앞으로 추가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코드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인보이스에서 트랜잭션을 넘어오는 단계에서 요 네 가지, 그죠?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페어, 이게 공정한 거래인지 아닌지, 그죠? 자, 요것을 이제 수풀에 보냅니다. 샌드 투 수풀에 보내면은 그 보내는 시점에 이렇게 빙글빙글 열심히 돌죠. 굉장히 그 컴퓨터 부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초 정도 걸려요. 요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빨간 게 나타났나요? 붉고 아름다운 글씨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Exception is raised. 요게 요 부분 대본이네요. Transaction, update transaction, archive true. 요거 빼놓죠. 다시 recompile. 고. Recompile 하고, 어쨌거나 일단 돌아는 가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고. 해서 이제 홍길동의 재무제표, 지금 거래가 일어났죠. 홍길동과 토미 김밥 사이에. 그래서 홍길동의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걸 리로드하면 보다시피 익스펜스가 4.5로 바뀌었죠. 좀 전에 0.00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이만큼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토미 김밥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지금 레버뉴가 제로잖아요. 이걸 리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4.5 정확히 홍길동이 지출한 금액만큼 정확히 성춘향도 4.5만큼 증가를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 시트도 동시에
갭 밸런스가 원래 100이 있다가 4.5가 빠져서 95.50만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미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 시트에서 제로였다가 지금은 104.50에서 4.50이 증가했죠. 둘 다 100, 100 있다가 얘는 4.50이 되었고 얘는 95.50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밖에서 나왔을 보면은 요 부분이죠. 엔티티의 ABC 어마운트 요 부분 0.0 돼 있잖아요. 요걸 다시 리로드하면 이렇게 4.5만큼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0.00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리로드하면 마이너스 4.50. 그러니까 지금 홍길동은 이 글에 지금 이제 지금 이 수점, 그러니까 5분 전 이후로 지금 홍길동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50이고, 그리고 토미의 변화량은 4.50입니다. 플러스 4.50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니까, 얘네들이 다 수풀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토미 런치 박스는 한경, 한림 어베이라고 하는 수풀에 소속되어 있고, 한림 수풀이죠. 그죠? 그리고 홍엔티티는 한경 수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경면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경면 전체에서 마이너스 4.5만큼의 그 역내 자원이 역외로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한림업 측면에서 보면은 4.5만큼 역외에서 역내로 자금이 유입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제주도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둘 다 제주도에 있단 말이에요. 한경면도 제주도에 있고, 잘못 눌렀습니다. 얘도 제주도고, 얘도 제주도죠. 그죠? 제주도 전체로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죠. 왜냐니까 4.5만큼 들어오고 4.5만큼 나갔으니까 왼쪽 주문에 있는 것이 오른쪽 주문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도록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이죠. 한국 5천만 인구가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가 매일 수백만 건, 만 건의 글을 수행하죠. 그러면은 각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 그리고 시, 군, 구 단위, 그리고 광역, 시도 단위, 그리고 국내외 차원에서 플러스 차원에서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금 유입과 유출이 정확히 기록될 수가 있죠.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죠. 유출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어떤 자금도 1원도 그냥 생길 수 없고, 마찬가지 그냥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원도. 그렇죠? 컴퓨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1원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고, 그냥 사라질 수도 없어요. 이게 또 한 가지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를 각 단위별로, 가족 단위, 그러니까 개인 단위, 가족 단위, 기업 단위, 읍면동 단위, 시군구 단위, 요 각 단위별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 우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유권 시스템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단일원도 그냥 생길 수 없고 그냥 없어질 수 없으니까 화폐 위조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죠? 화폐는 결코 위조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수풀 아키텍처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건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그러한 점을 다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홍엔티티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 여기죠. T1, T2, T3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로 역할하느냐니까 그냥 이렇게 대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이 토미 김밥에게 이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갭 밸런스 100 중에서 4.5를 지급하죠. 그냥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난 뒤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거래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스리움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암호증표들이 돈을 주고받고 할 때 정말 아름다운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거래를 통해 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요. 거기에 어떻게 증명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는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므로 해서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시스템만으로도 이 시스템만으로도 화폐는 결코 유지될 수 없지만은 이러한 T1 화폐의 거래 메커니즘, 블록체인 메커니즘이죠. 블록체인 거래 메커니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잭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코 위변조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구성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굳이 뭐 네 번째 항목을 더 얘기하자면 화폐의 흐름과 상품의 흐름을 상호 연동하고 또 상호 결속, 인터락킹이죠. 함으로 해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피싱이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횡령, 절도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코딩한 거에 이미 코딩한 수준으로도 이걸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에피소드가 303번이죠. 303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당히 단순한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이 프로그램, 아주 조금만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수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진 않아요. 여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뚝딱거리는 것보다는 그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러한 조그마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어떤 토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 토대로서 이 뜻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대한 토대를 구성한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프로그램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잭션 컨트롤러 부분이고, 그죠? 트랜잭션 스킴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즈, 얘가 컨텍스트입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프로세스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죠? 아니죠. 트랜잭션 컨트롤러에 들어있죠. 이게 프로세서 트랜잭션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프로세스 컨트롤러, 트랜잭션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이죠. 수플 프로세스 트랜잭션 이 부분입니다. 그죠? 수플즈 프로세스 트랜잭션입니다. 수플즈 들어가서 볼까요? 프로세스 트랜잭션이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여기 있어 보시면은 업데이트 I 인컴 스테이트먼트, 업데이트 갭 밸런스, 업데이트 T1즈 돼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본 겁니다. IS와 Gap Balance. 그리고 T1에서는 아직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IS. 얘가 손익계산서를 업데이트한 거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업데이트한 부분은 얘입니다. 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게 바로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겁니다. 짤막해요. 굉장히 짤막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게 얼마나 정말 신통방통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